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사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다시 피해자 곁을 맴돌 수 있다는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한 스토킹 피해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이 여성의 집을 훔쳐보고 엿들은 가해자도 구속을 면하고 적금 금지 명령 한 달이 지나자 피해자의 집 앞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복도에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현관문 옆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내부를 잘 보려 까치발로 섭니다. 손으로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이 집엔 2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 안쪽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남성, 그 뒤로 일주일 사이 두 번을 더 찾아왔습니다. 욕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훔쳐오는 장면이랑 현관에 귀 대고 이제 소리를 듣는 모습, 되게 소름끼치죠. 핸드폰을 딱 열어서 CCTV를 보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간에 영장이 청구되긴 했었어요. 판사가 해당 동네에 오래 살아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래서 기각해버린 거죠. 근데 언제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대신 법원은 이 남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21일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창문 앞에 보안등이 켜지자 이 남성 뒷걸음질을 칩니다. 현관문 앞을 서성이더니 옆집으로 이동해 다시 창문으로 안을 훔쳐봅니다. 피해자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현관 기관을 누르면서 계단 쪽을 쳐다보니까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바로 듣는 같고요. 피해자는 같은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순찰에 나섰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